아, 입 벌려, 다 입 벌려, 다 날아가는 듯한 포즈 취하란 말이야. 아, 씨. 편하게 보세요. 농자분들을 두 완성.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지금까지도 여러 회사에서 신제품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추억의 사자 로봇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볼트론 블리츠웨이 5프로의 볼트론 되겠습니다. 아우, 무겁다. 카톤 박스도 뜨지 않은 아주, 네, 정말 따끈따끈한 녀석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차 물량까지 나눠서 올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난 제품이에요. 저는 나름 뭐 예약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3차로,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택배가 오자마자 바로 들고 뛰어왔습니다. 차 타고 왔어요, 사실.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박스부터 열어보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 그래도 꽤나 큰 박스가 나오고요. 가격대는 사실 76만 9천 원이 정가인데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센티넬 가오가이거 그 60만 원대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같고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거도 박스는 요거보다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가성비를 논할 수 있을지는 열어보고 또 댓글로도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렇게 볼트론이라고 예쁘게 또 써 있고요. 네, 요렇게 보여드리는 이 포즈, 과연 변신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네, 결론은 마지막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여드리면 뒤편은 사자 다섯 마리가 이렇게 아흥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요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시황가움을 딱 꺼내고 있는 느낌, 네. 각각의 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뭐겠습니까? 각각의 사자들이 다 눈에 라이트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요, 살살살살. 블리츠웨이 특유의 찍찍이로 되어 있고요. 설명서들과 주의사항이 맨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전에 갖고 놀았었던 그런 로봇 포장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무겁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 꺼냈고 아래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베이스 겸 네, 안쪽에 또 뭔가 이것저것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1, 2차 물량을 받은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불량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3차 물량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부분들도 네, 예뻐요. 이렇게 레드라이온, 네, 블루라이온 이렇게 들어가 있다. 표시들을 해줬고 맞는 무기들까지도 그림으로 그려줬고요. 흑사자 먼저 꺼내보는 게 맞겠죠? 까만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지우고 보니까 배꼽 쪽에 여기 약간 까만 점이 하나 묻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정말 일단 안 지워집니다.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네, 훌륭해 보여요. 괜찮아요.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사자로 먼저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견관절, 라쳇 관절 소리도 굉장히 또 다르죠. 아까 그죠? 날개 관절은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어둡고 얘도 혹시 라쳇 관절인가? 아, 여기 지금 주관절도 이 관절들마다 라쳇 관절들을 넣어줘서 또 움직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어깨 파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벌릴 수 있게 쪽은 이만큼 아까 박스 정면샷 보면은 시황검 들고 있었던 그 샷을 연출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동 범위가 됩니다. 고관절은 둔탁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이런 기믹들은 잘 넣어준 것 같고요. 무릎 앉아 자세 되는 거 봤죠, 지금?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약간 만져보니까 이 지금 무릎 관절 자체가 이 직각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네요. 요거는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또 설계해놓은 대로. 전체적으로 사자가 다 LED 라이트와 안에 콕핏에 조종사들이 타거든요. 그거까지 마지막에 쫙 한번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또 이상훈 TV 하면 뭐겠습니까?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초혼 볼트론과 마텔 볼트론을 한번 크기 비교해보아서 보여드릴게요. 차! 아, 이게 초혼도 굉장히 묵직하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얘를 들고 얘를 드니까 약간의 무게 차이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앞다리, 뒷다리 볼륨감이 많이 다르죠, 그죠? 목 자체가 얘가 좀 낍니다. 얘는 더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장도 조금 더 되고 뭔가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 뭔가 더 육중해 보이는 느낌? 어깨랑 이런 부분들의 볼륨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텔 볼트론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아, 큽니다. 너무 큽니다. 저에게는 좀 안 좋은 추억, 아픈 추억이 좀 있죠. 초창기 뭐 제 채널을 보셨던 상추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봇창고 사장님의 볼트론을 부셔드리면서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이걸 거의 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속이 좀 쓰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소장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주 희귀해지고 점점 더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이죠. 3제로 볼트론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런 합금류의 또 볼트론들은 계속해서 뭐 나와주잖아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 덩어리 볼트론은 없다. 지금 얘가 최고의 대안이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 요거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볼트론부터 포피 볼트론, 마텔 볼트론까지 쭉 있으니까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뭐 28cm, 38cm, 네, 거의 58cm? 네, 요 정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텔 볼트론 흑사제는 986g입니다. 자, 5%의 무게는 966g이 나오죠. 자, 초혼의 흑사자 무게는 520g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고 네, 요렇게 열면은 뭐 깔끔하게 탑승되어 있습니다. 네, 1호 파일럿이 빨간색 수트를 입고 흑사자들 요렇게 한번 크기 비교해봤고요. 적사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사자보다는 좀 무겁진 않습니다. 얼굴 부분이랑 요런 몸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이고 심지어 여기 지금 합체되는 여기 경첩 부분도 네, 플라스틱이에요. 이 관절이랑 여기 안쪽 관절들 합금으로 보이는데 다리도 제가 봤을 때는 다 플라스틱인 것 같고 이렇게 양팔이 되는 적사자와 녹사자 같은 경우에는 합체시켰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로봇으로 했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무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여기 지금 관절들을 많이 가려주고 있죠. 덮개를 위로 올렸을 때 보여요. 그리고 이 덮개가 어떻게 되느냐? 빠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여기는 덮개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이 덮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절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 네, 이렇게 앞발, 뒷발을 다 또 늘릴 수가 있어요. 한 단계씩 늘려줘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게 관절들이. 고관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즈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고요. 아, 꼬리가 지금 보니까 없어요. 클래식한 제품이라든지 초원 제품들은 여기 꼬리가 원래 나오는데 얘는 꼬리가 없죠. 어떻게 돼 있느냐? 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 넣어줘야 되죠? 넣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네, 그 팔로 합체되는 그 부분까지도 가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설계를 잘했습니다. 허리 관절도 90도까지 꺾입니다. 반대로 구부렸을 때는 90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많이 꺾이고 우측으로는 좀 덜 꺾인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마텔 볼트론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적사자가 굉장히 이 친구도 큽니다. 회색 이 느낌도 아 옛날 같으면은 아유 이거 뭐 플라스틱이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또 클래식하다라고 뭐 또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따로 이렇게 꼬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똥꼬가 보이죠? 이건 안 보이잖아요. 적사자는 한 328g 정도 나가네요. 생각보다 가벼워 보이죠? 네, 적사자는 144g입니다. 자, 반다이의 적사자는 비교해서 봤을 때 딱 100g이네요, 그죠? 적사자는요, 요 친구를 들어주고 예, 무기가 보이죠? 네, 이 무기 아래쪽에 하나 더 슬라이드 콕핏이 보입니다. 요 친구를 안쪽에 굉장히 깊숙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녹사자. 아, 크게 하자는 없는 네, 양품입니다. 너무 좋고요. 아까 적사자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적사자는 조금 각진 느낌이라면 이 녹사자는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다. 희한하게 빨간색이 멋있어서 그런가 적사자는 좋아했고 녹사자는 좀 덜 좋아했고 청사자는 또 좋아했는데 황사자는 조금 덜 좋아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들어서 안쪽으로 각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딱 넣어주면 애프터.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꺼내주고요. 또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서 안쪽부터 밀어넣어주고 얘를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고개가 당연히 앞으로 또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위로도 살짝 들립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네, 합체되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오케이.
넣어주고 닫아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관절이 반대죠. 네, 왼팔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바깥쪽으로는 좀 덜 꺾이고 안으로는 90도까지 꺾이는 거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텔 말고 반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랑 비교하니까 또 진짜 크기 차이가 나네요. 네, 아 색깔도 조금 다르고 보시면은 크기 자체가 그죠? 약간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 느낌. 어깨 자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그죠? 네. 꼬리 자체가 얘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해야 돼서 이게 약간 옛날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5%는 네, 조금 더 발전한 느낌. 142g 나옵니다, 녹사자. 거의 비슷한데 2g 더 가볍다라는 거. 과연 또 무게 차이가 날까요? 이 친구는 99g이네요. 네, 역시나 녹사자가 한 1, 2g씩 다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줬을 때 무기가 하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으로 녹색 유니폼을 입은 그죠? 파일럿이 보입니다. 아, 청사자. 나 진짜 너무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청사자. 찐파랑입니다. 쨍하기도 하고요. 예, 2535기보다는 4555기가 합금량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 앞다리 자체도 지금 만졌을 때 차갑습니다. 합금이란 얘기죠.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그죠? 요 다리가 합금인지 플라스틱인지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덮개가 다 지금 닫혀있죠? 덮개를 열어주면 또 아주 각선미를 자랑을 하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 붙어있는 부분 안쪽으로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흑사자와 합체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닫아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도 반다이 청사자도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덜 됩니다. 관절 얘도 목도 옛날에는 빠지는 거네요. 색깔 차이는 확실히 보여지죠. 청사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04g입니다. 네, 꽤나 묵직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다이의 청사자는 344g이네요. 청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발사체가 보이고 이 친구는 슬라이딩이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꺾어줘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자, 보이시죠? 핑크 유니폼을 입은 공주님 4호기 파일럿이 탑승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황사자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다리를 가릴 수 있는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가 자세까지 되는. 그리고 꼬리 펴주고 마찬가지로 궁뎅이 부분을 내려줍니다. 확실히 크기가 적사자랑 녹사자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뒀을 때 또 색감 자체는 너무 좋네요. 마텔 황사자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크기 차이는 이 정도라는 거. 확실히 조금 플라스틱 장난감스럽죠, 색깔이나 그런 것들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얼만큼 네, 이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텔의 황사자는 516g 정도 됩니다. 자, 황사자도 안 재보면 서운하겠죠. 507g 나옵니다. 508g. 5호기는 네, 요 무기를 들어 올려주면 얘를 또 꺾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 안쪽에 꽉 찹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사자 다섯 마리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로봇으로 변신했을 땐 또 어느 정도의 또 위압감을 주는지 위용을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사자로 변신한 김에 요거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가 이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예, 요렇게 깔끔하게 수납이 돼 있어요. 무기들, 표정 파츠들, 네, 요런 뭐 쌍칼까지도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세팅을 넣어서 준 거는 손을 조금 이제 덜어주니까 너무 좋고 클리어 파츠인데 요런 식으로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죠? 클리어 결합 파츠가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뭐 건전지라든지 네, 요런 조인트들을 꺼낼 수 있는 요런 툴이 세 개가 또 더 들어가 있고요. 녹색부터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꼬리에다가 뭐 뿌리면서 나올 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걸 이걸로 표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황사자 어디 있습니까? 황사자는 아까 네, 다리 결합했었던 그 파츠 다시 뚜껑을 열어주고 요렇게 딱 걸어주고 얘를 꺼낼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두 개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꽂아주죠. 입 벌려, 다 입 벌려. 다 날아가는 듯한 포즈 취하란 말이야. 이겁니다. 나 이렇게 전시하고 싶다. 와, 미쳤네.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오줌 쌌습니다, 사실. 파츠들이 버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가 묵직하거든요. 특히나 가운데 세체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기 좀 흔들리잖아요, 봐요. 그죠? 여러분들께 또 로봇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로봇으로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아까처럼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줄여주고 자 이렇게 고개를 숙여줍니다. 지금은 입 벌린 상태에서도 보시면 볼트론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여기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팔다리를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목 부분에 그죠? 이렇게 목젖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고개 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접지가 된다라고 뭐 보시면 돼요. 세우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결합을 해줍니다. 아, 너무나 딱 맞게 들어가요. 여러분, 관절이 어느 정도 짱짱한지 아시겠죠? 한 다리로 설 정도로 하체 관절은 굉장히 짱짱하다. 이렇게 두고 또 세워놓으면 까불다가 다치니까 일단 눕혀놓고요. 일단은 그죠? 팔 꽂기 전에도 하체가 굉장히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네. 자, 왼팔 꽂아볼게요. 아, 뭔가 이렇게 딸깍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두두두둑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고 날개 펼쳐주고요. 여기에 귀 열어주고요. 마지막에 얼굴까지 내려주면 완성! 오프로 골라이온 볼트론 킹 라이온! 너무 좋네. 아, 크기에서만 오는 위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얼굴까지 해서 이 비율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여기 얇은 까만색, 빨간색 선 이 가닥들이 신경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따로 뭐 좀 신경 쓰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네, 이렇게 뭐 움직일 때도 크게 간섭이 없어요. 전원 올릴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표정 파츠가 하나 더 있죠. 네, 요거를 바꿔 낄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떼줍니다. 그러면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고 입을 다물고 있는 파츠를 빼주고요. 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파츠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바꿔 껴주면 네, 인상을 조금 쓰고 있는 볼트론의 얼굴이 또 이거 초혼 볼트론이랑 한번 프로포션 비교해볼게요. 팔이 네, 이거 다리 부분에 여기 이제 무릎 관절까지 거의 가까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팔이 조금 긴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적당히 팔이 이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포션 자체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이렇게 허리 연장을 한번 해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리 연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전시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 친구는 따로 허리 연장을 하지 않아도 네, 이 프로포션이 너무 좋다. 만약에 허리 연장을 한번 한다? 조금은 허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전체적으로 합체한 후의 무게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412g입니다. 1.4kg 정도가 나가고 5% 볼트로는요. 아, 2.264kg입니다. 그죠? 800g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뭐 크기 자체가 네, 요 정도 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렸고 옆에서 봤을 때도 네, 단순히 뭐 크기만 키운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네, 요런 기믹들이나 요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합체한 상태에서 관절 가동 범위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황검과 방패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뾰족합니다. 은색 자체는 굉장히 뭐 깔끔한 도색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요게 네, 적사자의 이 입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얼마나 짱짱한지 알 수 있겠죠. 그냥 들었을 때도 네, 자연스럽게 들리고 거기에 이중관절입니다. 흑사자의 관절까지도 우와, 아예 그죠? 팔을 최대한 위로 뻗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얘는 그렇게 짱짱하게 안 들어가네요. 네, 방패 뺄게요. 포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고관절도 한번 꾸며볼까요? 뭐 무릎까지도 허리 구부리고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도 다리에 덜렁거림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뭐 다 됩니다. 아, 좋네. 어디 변신 합체 로봇가 이게 됩니까? 네, 네, 요 정도의 가동 범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 자체는 둘 다 좋지만 허리에 요런 뭐 가동 범위라든지 팔의 가동 범위들, 네, 그리고 발목의 가동 범위나 요런 것들은 5%의 승리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채색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1호 사자와 네, 지금 4호 사자는 약간 비스듬하게 붙어 있어요. 서 있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은 LED 넣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설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네,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전지를 또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네,
들어갑니다. 이거 거의 안 해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주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환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이 정도 불에 밝힙니다. 흡사자는 뒤에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턱 쪽에 라이트를 ON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사자로 변신했을 때도 눈과 가운데 이마에 불이 들어오고요. 로봇으로 변신을 했을 때도 눈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건전지가 위에 입천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세개가 다 다릅니다. 네. 뭐 크기 때문이지만 설계를 좀 다르게 한것 같고 건전지 네. 온, 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ON을 해주면 불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뭐 위쪽에 그죠.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눈에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황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켜주면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색깔 자체는 네, 황사자만 파란불빛이고 나머지는 다 라이트가 노란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어요. 적사자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블리츠웨이 5프로 볼트론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량률 걱정을 좀 하셨었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하지만 AS가 또 많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점은 또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불량률도 조금 더 낮아져서 더욱더 사랑받는 블리츠웨이 5프로가 되기를 또 희망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